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두 번째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시멘트 어저께 좀 했는데, 이거 시멘트 일단 간단하게 해보죠. 어저께 하셨잖아, 그죠? 자, 그래도 좀 더 듣고 싶다 이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 해보죠. 48,500원 15%고 자, 언제 샀는지 중요한데 자, 올려놓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 로템. 자, 여러분들 언제 샀는지 중요해요. 그래 진단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24,000원 5%. 그리고 NC소프트 375,500원 비중 70%, 너무 커요. 그 다음에 박지민맘이 바이로메드 214,000원 10%. 내려간 놈은 건들지 말라 했는데 참을 수 없었다. 컴투스에 17만원 초반 매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익이 있었다. 자, 백업 부사님 반갑고요. 자, 이렇게 한 네 종목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말씀드리자면 닥터케이는 방송 중에 좀 까불까불하기도 한데 그것은 재미를 위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약간의 여러분들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진중한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아침 방송할 때 반드시 샤워해요. 반드시 샤워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샤워할 때 벽 잡고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압니까? 마음을 다지면서 이야기 샤워를 합니다. 찬물 틀어놓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 다짐. 개인적으로 뭐 종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들께 진중한 자세로 임하고, 좀 전에도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잠깐 3부 나갈 때 반드시 세수를 합니다. 한 번 더 정신 차리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내주시니까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세수를 하거든요. 자, 그런 진중한 사람이다. 까불까불 하기만 하는 사람 아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죠. 자, 현대시멘트 한번 보죠. 자, 현대시멘트. 시멘트하고 이런 건설 관련이 아마 남북 경협 관련돼서 여러분들 오르기도 하고 등락을 상당히 지금 반복하고 있죠. 남북 경협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다,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이잖아요. 그것을 용어로 하자면 컨센서스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용어도 중간중간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컨센서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방송 보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모르면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 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제 버릇 중에 가장 좋은 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모르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반드시 알아보고 반드시 궁금해하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것이 발전적으로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다.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48,500원이니까 일단 매수 단가 근처에 제가 한번 표를 해보죠. 48,500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긴 했어. 대략 여기 근처죠. 지금 빠졌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손절했었어야 돼요. 어저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손절 내지는 비중 축소해야 돼. 니는 비중 축소가 나온다면 다시 들어가야 돼. 왜? 다시 들어간다고요. 비중 축소하시고요. 여기서 아래꼬리라든지 양봉 서든지 하면 지지권이 여기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인근까지 기다렸다 손절하고 난 다음에 끝 아니라, 만약에 이 종목을 굳이 해야 되겠다면 여기서 양봉 나올 때 다시 들어가면 돼요. 꼭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면, 그죠? 그래서 지금 매수한 지점이 여기 인근인지 어디 인근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확한 분석은 안 되는데, 며칠 날 샀어요? 빨리 적어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 샀다고요? 어제요 한 것 같은데, 어제 산 것 같은데 여기. 그럼 매수 포인트가 좀 잘못된 거죠.
물론 여기 저점대를 확인하고 자 이중 바닥 형식이니까 여기를 산 거는 좋았는데 이평선이라든지 캔들이라든지를 이런 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상승 추세일 때 어제 말고 자 여기서 샀다 해도 약간 위배될 수도 있는데 왜 양봉이 아니라 위에서 밀리는 너무 크게 밀리는 이런 음봉 이후에 샀다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어저께 샀던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위로 돌파하면서 못 가고 깨지는데 사면 안 되는 거죠. 매수 포인트 잘못됐습니다. 일단 샀다면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이평선 무시하고 샀다면 그것도 그러면 인정할게요.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샀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인근에 저점을 확인하고 샀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게 이유가 없어지는 지점이 바로 손절 라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인근에서 내가 20일에 지지를 받고 갑자기 잘 가던 놈이 급락을 한번 하면 살 수 있거든요. 이 20일 이평을 지지받았다 내지는 여기를 지지했기 때문에 샀다면 이 이유가 깨지는 20일 깨지는 이런 지점에서는 던져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쭉 홀딩한 것도 잘못했지만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낙폭 과대로 인해서 지지된 지점에서 샀다면 이 이유가 깨진 지점에서는 손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잘하려면 여기 샀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위에 고점 부위에서 음봉 떨어질 때 못 챙긴 게 잘못된 거겠죠. 자 어저께 포인트는 매수 타이밍으로는 좀 부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갔다. 그래서 손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6.2% 빠지는데 가마 들고 있으면 안 되죠. 내일 더 빠질 수 있거든요. 내일 더 빠질 수 있어요. 4만 1000원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후 전략은 본인 책임에서 하는 거겠지만 반등 시도 강하게 놓으면 모르겠으나 밑으로 처지면 비중 축소하기를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현대로템 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자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제 방송을 듣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의견을 말씀드리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의견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취할 부분 취하시고 본인 생각과 다르다 생각하시면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고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현대로템 24,000원 자 이것은 거의 본전권이네요. 좀 반등하면 손절한다. 반등 안해도 손절 라인 넣으면 손절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반등하면 더 좋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등하면 더 좋아요. 그죠? 손실 폭주로 들고 반등 못해도 손절해야 된다. 밑으로 쳐줘도 손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간단한 예를 들면 현대 GS건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42,000원 초반 어저께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들어가서 손절했는데 또 손절해? 예, 또 손절해야 돼요. 왜? 시그널대로 해야 돼요. 이것도 매수 타이밍이 저는 다른 걸 정석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네가 말한 대로 하면 이거 던져야 되네. 맞아요. 어저께 던졌어요. 근데 오늘 왜 샀는데 아래꼬리 빡 달잖아요. 여기. 그죠? 그리고 적어도 조금 올라가면 먹을 게 있고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IT가 한 3일 이상 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기보다는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계 매수 잡히고요. 오늘 하락하던 도중에 턴하는 거 보고 시장 턴하는 거 보고 또 시장 상황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고 다음 타이밍이 한 번쯤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확인하고 바닥 확인하고 이중 바닥 삼중 바닥까지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에 와도 추가 매수하겠다 여기 와도 추가 매수하겠다 서너 번 정도 하고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그런 정확한 시나리오들을 지금 수행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여기 인근에서 또 한번 밑으로 빠지면 손절하겠다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현대로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본전 근처입니다. 본전 근처. 그래서 이것은 120일의 지지권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자 여기 지지권이니까 현대로템 한번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접근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자 왜 급등 이후에 급락 왔을 때는 한번쯤 급락 후 이렇게 시그널 넣으면 한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뭐그 뭡니까? 지뢰밭 이런 거 제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에서 그 장비를 만드는 데거든요. 지뢰 제거 장비. 그래서 여기 정도 한번 정도는 한번 들어가 볼 만했는데 정석은 아니에요. 다 이게 급락한 거 튕겨 올라오는 거 리바운드 된거 한번 잡는 기법인데 여기도 그 기법을 사용은 할수 있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언제 샀는지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여기 지지될 가능성 높으니까 수익 날 가능성 좀 있어요. 강하게 치고 가면 좀더 홀딩 해보고 아마 20일 인근 가면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26,000원 초반 가면 그럼 적당하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양봉을 치고 가면 상관없겠으나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끊고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 오늘 사셨다 했는데 잘못했어요. 일단 그거부터 70%나 산 것도 잘못됐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375,500원, 375,500원. 야. 자, 첫 번째 잘못. 20일 강하게 두드려 패는데 뚫고 내려오는데 사는 거 잘못했고 일단 대략 여기죠. 자, 20일이 깨지는 지점이에요. 사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샀는지 아니면 분할해가 여기 뭐 인근에서 물타기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물타기 했다 뭐 이런 거 한번 적어보시 오늘 70%라면 오늘 다 샀다는 겁니까? 그 내용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좀 보고 있을게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NC소프트가 코스피잖아요. 그죠? 코스피라서 비교적 괜찮긴 했으나 코스피도 별로였어요. 오늘 빠졌어요. 그죠? 빠졌고 자, 이 종목 보면 외국인도 매도네?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GS건설하고 달라요. GS건설은 제가 시장 안 좋은데도 턴하는 모습이 보이는 와중에 외국계가 잡혔단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유가 뭐 이상합니까? 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환매 돌아올 수 있다 생각했는데 NC소프트 게임 관련 주식으로서 크게 시장에 관심 받는 업종군도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 겨우 턴하는 지점인데 이렇게 강하게 깨지면 안 돼요. 만약에 할수 있었다면 이렇게 강하게 안 깨지고 서서서 밀리다가 20일에서 양봉 쓸때두 번째 잘못된 거 음봉으로 대박 밀리는데 들어갔다. 그두 번째 잘못. 첫 번째는 20일 깨지는데 들어갔다 잘못.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시장이 막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70%라는 비중 들어간 것도 잘못됐고 비중이 너무 커요. 한 서너 가지 잘못됐어요. 그리고 수급도 별로예요 오늘은. 그 이전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있었네. 그건 좋아요. 그죠? 그것은 좋은데 오늘은 수급도 별로였는데 시장도 흔들흔들하는데 닥터케이는 추가 매수 금지라고 이야기도 했었어요. 우리 채팅방에는. 그러나 일부 GS건설은 매수를 했지만 뭐다 사라 몰빵해라 이런 말 절대 안 했습니다. 비중에 일부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모두 분할 매수. 야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분할 매수할 자리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되십니까? 본인이 직접 적어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손으로 막 표하고 있죠. 뭐가 잘못됐는가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타이밍이 하나도 없어요. 사야 될 타이밍이 하나도 없어요. 던져야 된 타이밍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는 타이밍이 언젠가요? 말씀드려볼까요? 아이고. 이런 데서 사야 된다고, 이런 데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돌려내는 이런 지점에서 사고 적당히 끊어내고 또 다시 올라오면 또 사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배열로 우상향할 때 닥터케이가 입이 마르도록 본전님은 저하고 얼굴 본 지가 얼마 안된것 같으니까 많이 봤는지 안 봤는지 제 방송을 모르겠습니다만 닥터케이는 이렇게 주식을 무조건 우상향할 때 해라 합니다. 우상향할 때 이렇게 꼭대기에서 해라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돌려낸 시점에서 적당하게 아니라 돌려내고 난 다음에 이평선 다 돌려내고 난 다음에 눌리는 시점 여기서 사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데 사라는 게 아니라 근데 위배됐잖아요. 완벽하게 위배됐어요. 던져야 될 시점에 던져야 될 시점에 샀으니 분할로 샀으니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37만 5천원이니까, 37만 5천원이면, 아, 여기니까 비교적, 본전권을 갈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일단 매수 포인트 잘못됐다. 오늘 여러 가지 매치 된게 하나도 없어. 시장도 내려가는데 여기서 자꾸 물 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위에서 사가지고 계속 추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안 돼. 추가하고 싶으면 버티다가 턴하고 눌려주고 20일 밑에 깔아놓고 이런 데서 척척 사갔으면 또 모르는데 쭉 빠지는데 들어간 건 진짜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일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깨지면 내일 밑으로 더 빠져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 하면 36만 3천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20일을 너무 강하게 깼어. 다행인 것은 거래량이 비교적 없었어. 비슷한 거래량이야. 그나마 다행이고요. 최근에 며칠 빼고는 외국인이 좀 붙들어주는 종목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리고 이렇게 돌려내려는 초입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행이에요. 비교적. 그러면 여기 인근은 지지할 가능성 좀 있어요. 왜? 추세선 하단이기도 하고 60일 이평선에 지지를 받는 권역이니까 20일이 깨졌으니까 60일이 이제 커브 들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만약 여기에서 스톱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20일이 이렇게 쓱 누울 거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본인 상 가격대 가면 저항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다행히 큰 반등으로 양봉으로 크게 쓰면 다행이고요. 자, 빠져놓을 수 있는 팁 하나만 드릴게요. 제 생각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전 책임 없어요. 여기 인근에서 60일 깨버리면, 강하게 연봉 깨버리면 손절 무조건. 그게 아니라 여기 인근에서 양봉을 쓱 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을 쓱 세운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한번 추가 매수해 보겠어요. 근데 비중이 너무 커. 70%니까. 그러나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봉 있으면 추가 매수했다가 반등 나오면 본인 평균 단가가 낮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반등 시도 시 빠져나오면 손실 줄이거나 적당히 소폭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탄탄하게 우상향으로 이제 돌파해내는 지점이고 닥터케이가 말하는 거와는 조금 빠르긴 하지만 매치가 되려고 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여기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딱 들어가서 양봉 쓸때 양봉을 막 깨지는데 들어간 거 아닙니다. 양봉 딱 쓰고 시장 상황도 적당하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다 싶으면 딱 추가 매수하면 적당하게 본인 매수 단가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 때 돌파했으면 지지가 돼야 되는데 강하게 때려버렸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 빨리 회복하면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데 이거 힘없이 처지면 수익권으로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적당히 사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밑으로 깨지면 인정하고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까지 했고 바이로메드 박민지맘이 우리 민지맘 맞습니까? 채팅방에 바이로메드 여기 있어요. 여기도 안동님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 몇 시입니까? 아, 10시네. JYP까지 딱 할게요. 예, 맞네. 그죠? JYP까지 합니다. 나머지 내일 하세요. 제가 또할 겁니다, 내일. 아니면 나중에 매매하다가 간단한 시간 되면 또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는 하지 마세요. 23,700원까지 합니다. 냥냥 왔고. 자, 바이로메드, 21만 4천원. 민지맘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하세요. 아마 우리 채팅방에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잘할 가능성 높아요. 민지맘님, 우리 방에 들어온 지한 며칠 안 됐잖아요. 저번 주 토요일 날 닥터케이 강연회 와가지고 제가 감사의 표시로 초대했는데 지금 이제 한 3, 4일 느낀 점 제가 방송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있는 솔직한 이야기대로 한번 글 남겨 보십시오. 다른 분들도 관심 있어 하실 테니까 무슨 경제 포럼
보는 것 같아요. 대화 나눈 수준이 장난 아니죠. 저 말고요, 그죠? 이야, 저 놀랬습니다. 그 지식 수준에. 그래서 언제 사서 했어요? 언제 샀는가? 그게 궁금한데, 잠깐만요. 그래서 비교적 매수 포인트가 나쁘진 않아요. 언제 샀는지가 중요한데, 바이로메드 닥터케이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여기 인근인가 제가 추세가 깨어져가지고 살짝 뺐다가 다시 이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놨는데, 우상향한 종목이에요, 일단. 그죠? 그리고 추세가 완전 꺾였다기 보다는 강한 상승 이후에 횡보권으로 지금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다. 6일쯤이다. 7월 6일. 여기죠. 여기인 것 같으면, 큰 점수는 못 때려요. 왜냐하면 추세가 여기 위에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밑으로 깨진 지점에서 샀다면, 여기 가면 헤딩하기 쉽거든요.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다행히 뚫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은봉 떨어지고 위에 윗꼬리 달고 하면 차익 실현했었어야 돼요. 그죠? 많이 토해냈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바이오고 코스닥이 오늘 그렇게 난리치면 오늘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적당하니 여기 깨지면 무조건 던졌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깨지는 순간 던져야 돼. 다행히 올라와서 다행이지. 푹 빠지고 밑으로 깨지면 어떡해요. 그죠? 이거 보이십니까? 네이처셀하고 이런 거 보이십니까? 그런 종목하고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버텨준 겁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추세 밑에서 완전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진작 깨졌어요. 대박. 그런데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버틴 겁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되고요. 자, 내일이라도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 일단 챙기세요. 울었을 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굳이 해야 된다면 본인 매수가가 지금 아주 중요한 가격에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거든요. 비교적 그러니까 저점 매수는 잘 됐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밑에 이렇게 깔아놨은 상황, 이런 상황에 만약에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지 가격을 더 주더라도. 그래서 밑에 있는 상황에는 위에 저항권을 놔두고는 하면 안 되고 3일 연속으로 밀리고 있는데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챙겨 먹고 여기서 양봉 쓸 때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세부적인 스킬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닥터K 방에 들어오신 거고 공부해 나가시면 그런 거 보완해 나가시면 나아질 거다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략 드립니다. 밑으로 깨지면 잽싸게 챙기세요. 일단 본인 수익을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 종목 관심있게 굳이 보겠다고 생각하면 올라타는 시점에서 다시 접근하고 여기 상단 25만 정도 노려보면 노려보고, 25만 아니죠, 이게 얼마입니까? 26만원, 26만대 노려보시고, 내일 강하게 돌파하면 버텨볼 수 있어요. 여기를 안 깬다는 전제하에서 23만원대 안 깬다는 전제하에서 내일 양봉이 빡세면 홀딩. 그리고 위에서 막 윗꼬리 달거나 막 삐리삐리 하면 절반 정도 챙겨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 이평선 지지받는 권에서 팔았던 거 다시 사주고, 또 올라가면 적당히 눌리면 또 팔아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채팅방에서 보셨죠? 어떻게 하는지 대충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JYP까지만 하겠습니다. JIP는 23,700원. 야, 오늘 가격이네. 언제 사셨어요? 완식님, 언제 사셨어요? 237,000원. 23만 아니라 23,700원. 오늘. 자, 오늘 샀으면 잘못됐어요. 왜? 뭐가 잘못됐느냐? 시장을 무시했어요.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는데 사면 되겠어요 오늘? 저는 코스닥 절대 매수금지 채팅방에 날렸어요. 방송에도 아마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너무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채팅방에 날렸습니다. 맘, 민지맘님 들었으면 우리 지금 채팅방 회원들 많이 계신데 닥터K가 오늘 코스닥 살아있습니까? 절대 매수금지라 했습니까? 남겨보십시오. 절대 매수금지예요. 박살나는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버티기 힘든 겁니다. 코스피 조금 달랐어요. 턴도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관 외국인 중에 오늘 보죠. 자, 코스피 외국인 잡아줬어요. 달라요 내용이 좀. 그러나 코스닥 볼래요? 개인 혼자 사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돼요. 빡 빠지잖아 밑으로. 그래서 시장 큰 흐름을 먼저 스스로 애써 외면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같은 날 쉬어가는 날이에요. 쉬어가는 날. 자, 제가 채팅방에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셀트리온하고 다 정리한 우리 대표 선수 있어요. 지우라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던져야 된다고. 다 던져야 된다고 이런 거. 챙겨야 된다고. 그 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서 갭 상승해서 시장이 잘 갔을 때 밀려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챙겨 나가야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다고 많이 이야기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챙겨가지고 우리 선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같은 여기서 절반 챙기고 여기서 다 챙겨버려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그리고 돈 딱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 제가. 이해되십니까? 가마 들고 간 사람하고 진짜 차이 난다니까요. 가마 들고 간 사람도 다 두드려 맞아요. 다행히 올라와서 그렇지 밑으로 푹푹푹 더 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먹은 거 다 토해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 맨 먼저 잘못된 건 시장을 무시했다. 시장이 박살이 나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지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다행히 밑으로 빠졌다가 좀 땡기긴 했는데 이렇게 반등했잖아요. 다행인데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오늘 하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하는 날이. 언제 하는 날인가? 이런 날 하는 거예요. 이런 날. 이런 데 사가지고 이런 데 사가지고 뭐 이거 보고 하는 거 아니냐?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완식님은 제 방송 머위 투자한 것도 좀 봤을걸요. 이런 데서 합니다. 진짜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데서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지. 까꿀로 했어 까꿀로. 물도 좀 탔을 것 같은데. 물 탔어요 안 탔어요? 10%니까 어쨌든 오늘 이건 산 타임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서 샀다면 또 좀 모르겠으나 그것도 별로예요. 솔직히 오늘 오전을 못 봤다. 자, 오전을 못 봤다면 다음부터는 하나 알려드릴게. 이렇게 꼬꾸라지는 장, 특히 시장이 이렇게 꼬꾸로 질 때는 절대로 달라들면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다 1번 눌러보세요. 시장이 꼬꾸라지는데 살아남을 장사가 없다니까요. 패대기 쳐요. 저는 솔직히 내일 더 빠질 것 같아. 솔직히 맞을지 안 맞을지는 봐야 되는데 왜? 아직은 버틸만 하거든. 개인이 오늘도 안 던졌어요. 4일째 샀어요. 4일째 어디서 그 위험 징후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이런 데서 나타난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세요. 막 4% 10% 막 빠지는데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이거. 닥터K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 아실 텐데 신라젠 아주 뭐야 완벽한 분석이 적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제 스스로에 대해서. 여기서 절대 사지 말자 그랬어. 여기 저장이라 그랬어 분명히. 그럼 언제 사는데? 댓글 뭐 맨날 사지 말아 하네. 짜샤 기다려봐. 다음에 사라고 한다. 언제? 올라갔다가 눌리면 산다. 돌파한 순간 살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부터 사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감히 20일 지지대니까 사. 예? 여기 사. 왜? 28만원이 강한 지지권이란 거 알고 있거든. 홀딩 사인 줬어. 홀딩 사인 못 줘요. 홀딩 사인 틀렸습니까? 어저께 뭐라 했는 줄 알아요? 5일 갔으니까 흔들흔들하면 던져야 돼요. 들고 있는 거 챙겨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푹 빠지잖아요. 뭐 끼워 맞추기입니까? 있는 이야기 그대로 다해난 겁니다. 거짓말했는지 체크하고 싶으면 방송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셀트리온 삼형제 닥터K가 책임진다고.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 제법 책임감 있게 책임진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결방 없었어요. 나머지는 이야기 별로 안 해도 돼요. 왜? 여기서 살 수 있다. 60일이 셀트리온 삼형제 진짜 중요해요.
여기 지키면 된다. 그리고 비교적 셀트리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셀트리온 지지부진할 때 여기를 공략할 수 있다. 왜? 셀트리온 한꺼번에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 위에 딱 20이라고 누르고 있었어. 이것은 상대적으로 헬스케어는 이만큼 이격이 있기 때문에 더 낫다. 더 많이 올라갔어. 그죠? 그날 이후로는 또 이야기 안 해, 별로.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자고 또 이야기를 싹 바꿉니다. 말 바꾸기 아닙니다. 강하게 가니까.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팔아먹어요. 나와요. 끝. 안 사, 이제. 지금 말 안 했어. 한 번도. 오늘. 왜? 다 챙겨놔야 되고 시장 박살나는데 뭘 산단 말입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셀트리온 제가 최고 안 좋다 그랬어요. 최고 안 좋죠, 진짜로.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 이해되십니까? 완전 마지노선까지 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거 깨지는 순간 우두두두둑 우두두두둑 아십니까? 내일 다행히 여기처럼 빠질 것처럼 해놓고 딱 들어올려야 그나마 목숨줄 연장 밑으로 깨졌다는 끝장이에요. 진짜입니다. 돌이키기 힘들어진 상황이 생겨요. 왜? 이렇게 억지에 가깝게 횡보를 시켜놨거든요.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한, 둘, 셋, 넷, 다섯, 6개월 동안 횡보를 하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뭔가 비정상적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박 치고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 밑으로 붙 깨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안 깨지고 뭐 안 올리고 빡 붙들어 놓고 컨트롤 한다는 게 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들. 이런 걸 눈치를 채시라니까. 저는 뉴스가 뭐고 하나도 안 믿어요. 볼지도 모르고 누가 내한테 뉴스 준 사람도 없어요. 저한테 오면 그게 뉴스입니까, 여러분들? 정보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안다는 사람은. 그럼 그 정보도 아니지, 그게. 그럼 내가 아는 걸 기관 외국인이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역이용 한다니까요, 역이용. 뉴스도 일부러 슬슬 흘린다니까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젠틀하게 딱 차려입고, 여러분들 숨통 쪼는 상대편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돈 딱 가지고 여러분들 갖고 놀아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면 여러분들 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안 맡기면 적군이에요, 적군.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비정상적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버텨놓았다고 그냥 칩시다. 저는 여기 인근에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주력입니다. 사세요. 사고 팔고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 이야기 안 해요. 왜? 밀리기 시작하면서 최고 약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삼행지 중에. 실제로 맞잖아요. 최고 약하잖아요. 추세 그래도 유지될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그나마 처지려고 폼도 잡고 있는데 쳐졌어요. 밑으로 무게중심이 훅 쳐졌어. 올라가봤자 이기거든요. 86,000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셀트리온 삼행지로 가버렸는데 이거 깨지면 비중 축소 손절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다 그냥 눈뜨고 다 당했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번에는 그렇게 당하면 안 돼요. 붕 내려가는데 당한다고요? 안 올라오면 어떡할 건데요? 뭐 실적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깨지면 던져야 돼요, 무조건. 그럼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하노? 다음에 올라가면 사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팔았는데 다시 올라오면 어떡하냐고. 사면 돼요, 타이밍 나왔을 때.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거니까 3번 다 눌러보세요. 그렇게 하겠다. 깨지면 실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요. 깨지 매도 타이밍 나오면 던져야 된다니까요. 다시 올라오면 어떡하냐고. 사면 된다고, 다시 타이밍 나왔을 때. 이해됐다. 3번 눌러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장난한 것처럼 들려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할 줄 알아야 셀트리온 39만원 인근에서 먹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멋진 트레이더가 되는 겁니다. 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영님도 오셨네. 그래서 JYP 마무리하자면 핏대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간과하는 게 많아요. 이런 거 진짜 중요하거든. 오늘 같은 날 사는 게 아니에요.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왜? 이런 데서 샀으면 샀을까? 20일 위에서 살아야 하잖아. 20일 위에 두고 밑으로 쳐지는 데 사면 될까요? 올라가봤자 여기라니까요. 올라가봤자 25,000원 얼마 많이 먹을 거 없잖아요, 그죠? 깨지면 밑으로 푹 쳐진다니까요. 여기 21,000원까지 쳐질 수 있다니까요. 깨지면. 그러면
우리 방에 만약에 이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받아줍니다. 21,000원에. 왜? 쭉 추세 좋게 가다가 한번 시장 때문에 푹 처지면 바운다 먹거든. 그거 먹으러 갑니다. 실제로 그랬고, 신세계 이런 거 그랬어요. 방송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데서 바운드 먹고 팔고 나오니까 푹 빠지잖아요. 쭉쭉 들어왔습니까? 여기서 사서?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만 딱 먹겠다고 미리 딱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왜? 급락이 했거든 갑자기. 그러면 추세 좋게 쫙 가는 건 급락하면 한 번 바운드 나온다고요. 그런 게 현대 로템, 현대건설 다 그런 게 그런 과예요. 이렇게 쫙 내려오면 여기 한 번 딱 튕겨 올라온 거 먹으러 그냥 가고 끝이지. 그 다음부터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근데 GS건설 왜 이야기하는데, 추세가 달라요. 끝내주고 갔거든요. 여기에서 이평선 깨지긴 했으나 적어도 반등 한번 논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밑에 북북북 깨지기보다는. 왜? 그런 건 눈치를 이렇게 깐다고요. 외국계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앞에 큰 매수세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로 눈치를 챈다니까요. 오늘 같은 날 왜 들어주겠어요. 자기들도 나름 생각한 게 있거든. 42,000 깨져버리면 추세 완전 어그러지거든요. 저는 소설을 많이 씁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차트에 나와요. 차트에. 뭐라고요? 이거 뭡니까? 장대음봉이죠. 그 다음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생각하면 1번 눌러보고요.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생각하면 2번 눌러보세요. 장대음봉이면 밑으로 대박 깨졌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1번. 아니야, 올라갈 수 있지 2번. 어떤 게 더 정상적인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빠졌으면 이렇게 급반등 못해요. 원래 반등했다 이 튕기 내려가 이렇게 비리비리하다 밑에 북 깨지는 게 정상이지. 북 깨졌는데 잽싸게 들어올리고 북 띄우는 거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올라가니까 좋은 거잖아 우리한테는. 이해되십니까? 2번 내려가는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건 아닌데. 이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다들. 제가 말 똑바로 했나요?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뜻인 줄로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음봉이 세면, 음봉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하나를 알려드려도 알차게 알려드리는 닥터키. 그죠?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파란 게 음봉이고 빨간 게 양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또 그림판으로 또 한번 설명해 보죠. 캔들의 고급편이라니까요, 이게. 그냥 뭐, 저가가 어디고 고가가 어디고 이거 알면 뭐 해요. 물론 알아야 되지만, 더 숨어있는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양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야, 진짜 확실한 그 방송이네 이거. 여러분들 오늘 공부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평소에 생각 안 해본 거 내지는. 이렇게 양봉이면 여기 시가잖아. 시가. 이게 종가예요. 종가. 어떻게 누가 이겼다? 살란 사람이 이겼다 1번, 팔란 사람이 이겼다 2번. 자, 빨리빨리 적어보세요. 저는 혼자 하는 거 싫어합니다. 살란 사람이 이겼다 1번, 아니야 팔란 사람이 이겼다 2번. 살라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매수세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게 정상일까요? 내려가는 게 정상일까요? 확률이 높은 게 어떤 거냐 말이죠. 올라간 게 정상입니다. 아파트 프리미엄 1,000만 원 하던 게 1,5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가 올라간 게 정상입니까? 2,000만 원까지 올랐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피 가는 게 정상입니까? 올라간 게 정상이에요. 왜? 수요가 자꾸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자꾸 사니까 그때 어떻게 되면 좋다? 거래량 부욱 서면 좋아요. 평소보다 거래량 빡 서면 좋아요. 그죠? 그럼 올라간 게 비교적 정상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윗꼬리도 달고 희말이 없고 도치 넣고 이러면 이제 아 힘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갭 상승했는데 윗꼬리 달다가 갑자기 푹 떨어진다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팔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실적이 좋아가지고 성장성이 있는 회사니까 버틴다? NO!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언제 다시 사냐? 이렇게 딱 이평선 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삐죽삐죽하다가 양봉 딱 세우면 사는 거예요. 여기 인근에서 여기서 털어먹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상승했다면 눌림목 주면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20일 이평선이 가장 중요한. 그 다음 60일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사서 깨지면 여기서 반등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게 닥터K가 말하는 그런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물타기하고 달라요. 이거는 추세 내에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다 버티고 다 토해내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봉이 넣으면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죠. 자, 은봉인데 밑에 들어올리는 세력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자, JYP 마무리해야 돼요. 자꾸 옆으로 자꾸 셉니다.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양봉이 넣으면 올라가기가 쉽잖아요, 그죠? 올라갈 땐 대부분 양봉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내려올 때 어떻게 됐어요? 은봉 다음에 내려가,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정상이랬어요. 내려갔죠? 그 다음 또 은봉이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이에요, 내려가는 게. 그런데 사면 되겠어요? 언제 사야 된다? 빨리 적어보세요. 언제 사야 된다? 은봉이 때 사야 됩니까? 양봉에서 사야 돼, 양봉. 여기도 한번 볼까요? 양봉론이 그 다음 양봉. 양봉론이 그 다음 양봉. 삐리삐리삐리삐리 하다가 조정받고 난 다음에 양봉 다음에 여기 저항선이 한번 쉬어줬는데 양봉, 양봉, 양봉이요. 계속 양봉. 올라간다니까. 은봉, 은봉. 한번 볼까요, 은봉? 자, 여기 봐도 은봉, 은봉. 양봉 수도 말라다. 은봉, 은봉, 은봉. 올라갑니까? 내려간다니까요. 은봉에 사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빨리 할 줄 아는 사람은 여기를 더 지지하고 딱 아래 꼬리 달아 올리는 시점에 살 수는 있었으나 오늘은 또 아니라는 거지. 대전제에. 말끼어 맞추기 절대 아닙니다. 대전제가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덤비면 안 돼요. 거기다가 은봉을 떨어지고 있는데 아래 꼬리 이런 거 잡는 것도 시장이 양호할 때 외국인 수급 들어올 때 외국인 수급도 안 들어오잖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턴도 안 했어. 하면 안 돼. 그죠? 아까 비중 몇 프로 했습니까? 비중 10% 했습니까? 어쨌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22,800원 깨면 안 돼요. 깨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점 깨면 안 돼요.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21,500원. 그러면 발빠르게 비중 아까 10%라 한 것 같은데 내려가면 먼저 챙겨버리고, 그러니까 챙긴 게 아니라 손절을 해버리고 굳이 이 종목으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 밀리고 난 다음에 아래 꼬리 달고 시장 좀 돌아서고 외국인 들어오고 양봉 이렇게 딱 선다. 양봉 이렇게 선다. 지지권에서. 그럼 해볼 수 있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반등 시도 나오고 여기 이평선 꼬꾸라질 거기 때문에 적당하니 이평선 인근까지 가는데 양봉으로 팍팍 치고 가면 던질 필요 없고 윗꼬리 달거나 은봉 딱 떨어질 때 딱 챙기고 넣으면 손절한 거 다 만회하고 넣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추세가 괜찮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낼 시장 악재로 인해서 같이 밀리는 상황이다면 잽싸게 먼저 던져놓고 복수하고 싶으면 그때 복수하세요. 21,000원 초반, 22,000원 정도에서. 그러나 곧 뭐 곧 죽어도 이 종목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근데 한번 그렇게는 해볼 수 있을 만합니다. 그냥 들고 가가 여기서 물타기 하는 것보다 빠지면 그냥 적당히 끊어내고 손실 별로 없잖아요. 끊어내고 그 손실폭 여기서 매수해가 다시 만회할 수 있다 충분히. 만약에 이 종목이 한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 시장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여기 양봉치고 올라간다면 고 딱 간들간들해요. 지금 60일 딱 걸쳐져 있기 때문에 돌려는 냈기 때문에 여기 안 깨면 상관없어요. 23,500원 손실도 별로 없잖아요. 여기 안 깨면 손실 별로 없으니까 홀딩 쉬고 가면 적당하니 끊어내세요. 적당하니 윗골이 여기 저항 다 저항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시간 또 해봤습니다. 야, 세 번째 시간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 좀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럼 분봉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 계속해서 방송 이어집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누르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십시오. 제가 9시부터 지금 목에 핏대 올려가면서 공짜로 무료로 해드리는데 내용 괜찮을걸요? 추천하십시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